강의는요, 입문자를 위한 강의예요. 여러분들이 악기를 처음 구매해서부터 악기를 배우고 초급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바이올린을 배운다 그러면 교재를 선생님들께서 다들 스즈키 구매오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건데요, 스즈키를 거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중급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그것을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활을 처음 이렇게 잡고 긋는 활쓰기 연습, 그 다음에 바이올린에 딱 맞는 맞춤옷이라고 해야 되죠? 정장 같은 클래식의 음악들을, 우리가 잘 아는 클래식이에요. 재밌는 클래식을 선정했으니까 그걸 거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클래식 말고 다른 것도 하고 싶잖아요. 가요 OST, 내 감정을 표현하고 뭔가 활도 더 멋들어지게 쓰고 손가락도 더 빨리 돌리고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강의까지 코스를 제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악보에 색깔도 다 표시해놨고 손가락보다 다 표시해놨으니까 악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정말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이분음표는 활을 항상 하나, 둘, 하나, 둘, 2등분을 정확하게 해주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기억해야 될 사항은 활을 반듯하게 긋는 거예요. 활 반듯하게 긋는 게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이게 너무 활이 다니는 길이 넓거든요. 그래서 활이 휘청휘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삐뚤어져도 잘 감이 안 와요. 자, 여러분들 지금 초급분들 가장 어려운 거 올리나를 많이 쓰는 거 어렵거든요. 내려간 활보다 올리나를 생각보다 더 많이 써줘야 다운 활과 동일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생각한 대로 요만큼만 올리면 사실 다운은 굉장히 쉬워요. 올리나리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노력해서 밀어줘야 그 다운과 동일한 활이 된다고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 하고 활을 살짝 멈출 거예요. 여기를 스탑하는 거예요. 활이 스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액센트 나오죠. 스타카토와 액센트 나오는데 스타카토와 액센트의 차이 잠깐 짚을게요. 스타카토와 액센트 기법은 비슷한데 액센트는 조금 더 강하게 내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그 앞에와 그 음을 하고 다음은 활이 스탑스탑이 돼요.